들어오실게요. 눈 계속 우리 눈 감으셔야 돼요. 네, 오정현 씨는 눈을 계속 감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위치마다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아유, 근데 코너 속의 코너 너무 좋아. 코너 속의 코너. 김사희가 소개하는 방 이름 짓기. 근데 예. 오늘 1일 DJ가 돼가지고 어울리는 노래와 좋다 좋다. 그 노래를 한솔라 씨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잘 어울리네요. 네. 아, 네. 일단 거실은 네. 경디가 아 경디요? 아 경디. 아 경디제. 경디제. 네. 경디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집에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너무 좋다. 수고했어 오늘도. 누둥. 잘한다. 저 먼저 볼게요. 네, 저 먼저 가시죠. 어머. 이거 잡지야. 잡지라고 이거. 진짜? 완전 매거진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거는 잘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눈 떠볼까요? 떠요. 하나, 둘, 셋. 오픈!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큰 걸 비우셨어요. 테이블을. 테이블? 네. 오정현 씨가 큰 것들을 많이 비워주셔서 일단 시작하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했어 오늘도 네. 네. 아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뭔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비우셔서 진짜 큰 것들을 많이 비우셔서 나 우리 집 같지가 않아 어떡해. 근데 자 하나씩 보세요. 좀 특별한 것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것들을 사실 정말 한 구석탱이에 몰아놨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놓으니까 그리고 톤수 너무 잘 보이죠. 한 개 남겨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정현 씨의 역사잖아요. 네. 보기 편하게, 네. 이해하기 쉽게. 어머 저거 저거. 저거 제가 끝까지 못 버렸어요. 아, 이거네. 맞아. 이게 여기 있고 너무 잘 보이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아니, 거기서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박 대리 네. 거기 가신 김에 하나씩 다 열어보시죠. 어머 어머 나 못 살아. 어떡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맞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이거.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집이란 공간은 바깥에서 마케터 숨통을 오히려 트이게 해줘야 되는 공간이고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숨통이 트이세요? 정말 평생 박제하고 싶어요. 평생 나 이거는 진짜 평생 가져가야지. 네, 네 숨통이 진짜. 너무 트이다 못해 지중해보다 더 좋아요. 엄마도 안 해줘 이런 거. 아유, 엄마는 등짝 맞아. 이게 뭐야 이러고 혼나죠 엄마한테. 거기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네 거기 파일 있죠? 네. 어머! 네 꺼내봐 주세요. 어머 어머 세상 신부장님이 계속 사진 찍으세요. 사진을 저는 그래가지고 매번 말만 해가지고 이 언니가 뭘 하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셨어요. 이거 우리 애기 했잖아 이거. 이거를? 만약에 이것도 작다 하면 하나 더 크게. 네. 여기도 네. 올해 또 이거. 이거. 빛바랜 거. 롤링 테이프. 저 이거.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어. 웬일이야. 말아만 놓으면 볼 수 없고 먼지만. 이거 6시 내고야. 이거 네. 5천에. 저 이거 밑장빼기 하려고 했거든 사실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예. 이제 죄송한데 지금 쉬셨구나. 이거는 밑장빼기 이거 빼버리세요. 저 밑장빼기 한 거 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네. 충분하네. 사실 신부장님이 매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실물을 찍어서 보관하세요. 오늘 처음 봤네. 진짜. 예. 저 사실 그 좀 원래 있던 그 원본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안 다르죠. 안 다르고 훨씬 안 다르네. 보기 편하잖아요. 좀 이거는 거의 한 3, 4인 아 이건 지금 숙소 같은데요. 이제 충분히 소리 들으셨을 테니까 네. 눈 떠주세요. 떠주세요. 어머, 아. Lead the way and let's get it started. Seize the day and reach for the sky. Carry on, 'cause those broken-hearted days are gone. So wave goodbye. We're gonna blow up because we got nothing to lose. We're gonna rise up.게스트룸에 있었던 거? 소주 냉장고 옆에. 아, 맞아. 소주 냉동고라는 게 있어요? 어머, 이건요? 소주 냉동고 그러니까 지금... 본 적 있어? 이게 뭐죠? 이게 뭐야? 봐봐. 뭔데? 야... 놀랄걸요?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갱류지라고 제주도에서만 나는 과일이 있어요. 알아요. 이거를 저희 엄마가 제주도에 사시니까 아이디어를 내셔서 백류지라는 과일이 겨울 정말 딱 한때 나오기 때문에 올해 초에 많이 만들어 놓은 거고 네.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것들. 아, 그래갖고 산 거예요. 원래 이게 없었을 때도 여기가 숨통이 트였거든. 여기 먼저 갑시다. 네. 속상했어요. 왜요?
하도 청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거를 필요로 했던 게 필요로 했지만 이게 사실 안 예쁘니까 너무 크고 이게 집에 있는 게 싫었는데 이게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건 지금은 어때 보이세요? 좋아 그렇죠 여기 이제 제 다 청 이거 때리고 이거 파괴됐던 액자잖아 어 맞네? 어머 맞아 다 뜯어졌어 그때 예. 그래 아까 디즈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건 여기 걸어놨던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액자 틀이 다 어, 이거 다 풀렸는데? 어머나. 걸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어메메메. 이게 되게 소중한 또 그림이에요. 어, 어떤 사연인데요? 디즈니의 에릭 골드버그 애니메이터 네. 그분께서 직접 그려주셨죠? 저를 위해서. 이게 우와. 야 이거는 진짜 좀 진짜 의미가 있네. 있죠. 이건 진짜 의미 있는데? 귀신보다 더 무서워. 이거 진짜 완전 다른 집이에요. 이거는 거의 네. 그런 느낌 알아요. SF 영화 보면은 4차원의 네. 문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간 듯한 느낌 내가 있죠. 내가 왜 이 방에서 놀랬다는지 알겠죠. 놀라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한번 눈을 떠주세요. 다른 집이에요.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다른 뭐야? 집, 다른 집, 다른 집. 저기요. 저기요. 예? 예, 부르셨어요. 아, 지금 가구 보러 오셨구나. 뭐야? 뭐?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제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요? 나 너무 이것만으로 아이고 힐링이죠 힐링 이것만으로 힐링이라뇨 다 장장에 열어봐요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 이걸요? 문자 아, 팁을 먼저 주시죠 네. 아니 이 행거 쪽에 있었어요 문 옆에 문 옆에 있단 거야 또 심지어는 가 아니라 여기서도 가구 재배치를 다시 해서 기가 막 콘도 열리게 하고 저쪽 문도 열리게 하고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한쪽에 장이 문도 없었어요. 문도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문이 나온 거예요. 게스트룸인데 게스트가 거의 안 와. 그러니까. 아.
셋. 넷. 어머. 웬일이야. 어떡해. 어? 어떡해. 웬일이야. 너무 좋다. 블라인드를 올려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원래 뒤에 저렇게 화분이 있었어요? 화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네. 화분은 정말 진짜 웬일이야. 부활시켰어요. 부활, 그냥 부활. 네, 왜냐면 기적이다 기적. 흙을 다 바꿨어요. 네. 저기 흙을 다 바꿨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저의 수건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네. 저희가 수건 사업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뭔 얘기했나요? 왜 이렇게 놀래키시는 거예요? 여기 안방에 있던 책상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이 풍경을 보면서 지금 보세요. 비가 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좋아. 비 오는 바깥과 이게 가능했던 건요. 우리 오정현 씨가 예. 침대를 비웠어요. 아, 침대를 아니, 침대와 냉장고. 근데 원래 침대는 어머님이 여기 예. 쓰시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 예전처럼 자주 안 오신다고. 예전에는 예. 좀 자주 오셨었는데 이제는 정말 1년에 많아야 뭐 10일이 될까 말까.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쾌적한 방이 두 개나 생겼으니까. 아유 잠깐 이불 깔고 오늘. 아 아니요 정말로 네. 저기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 네. 제가 저기서 자고 싶어요. 저 옷방에서 제가 자고 예. 부모님께 저희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양동근 씨 그 다락을 보면서 저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네. 제 일 사랑하는 일. 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너무 이 초록을 보면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창의력도 샘솟을 것 같고 맞아요.